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부스에 이번에 와봤는데요. 네. 지금 이 행사에 이번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 저희 학교 안에 HCI, 지능형 HCI 융합 센터라고 ITRC에서 지금 주관하는 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 연구실이 거기에 참가 연구실이기 때문에 그 계기로 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끼고 계신 장갑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키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이걸로 해서 키보드 같은 데서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방향키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는 거를 간단하게 저희가 압력 센서와 가속 센서를 사용해서, 가속 센서는 방향키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압력 센서로는 키보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키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이런 기술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기대가 되고 있나요? 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키보드를 이용하거나 마우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장갑을 끼우신 채로 이렇게 오락을 할 수 있고, 일종의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서 그런 기술로도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말 좋은 쪽으로 기대가 되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예. 더욱더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